것들에서의 교육에 대한 고민. 우리는 과연 0.1%가 될수 있을까요? 예, 가연님 하루아침에 바뀌기 힘들죠. 정말 힘들죠.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교육을 바라보면 저희는 좀 이런 것 같아요. 저희 부부는.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0.1%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? 그러면 0.1%, 예, 까르르님, 0.1% 되긴 힘들죠. 그죠? 알고 있죠? 그럼 우리는 과연 0.1%의 삶을 원하고 있을까요? 우리는 정말 0.1%의 삶이 되어야지만 행복할까요? 근데 지난 방송에서, 그죠?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말했던 저 빌어먹을 교육 전문가 탈을 쓴 작자들이 어차피 99%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 부모들,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더 많은 위협을 하면서 0.1%라는 공포를 만들어내면서 아이들에게 0.1%의 학습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요?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이? 지들도 어차피 0.1%의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, 근데 그 0.1%의 환상이 막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, 그런 것들을 막 생산해내면서 오히려 자기들만의 부, 자기네들만의 인맥, 자기네들만의 사회적인 지위를 쌓기 위해서 조금 더 과도한 경쟁을, 아이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까르르님, 요즘 매스컴으로 0.1%의 삶을 살고 있다고 국민들을 가스트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서요. 저희가 저거를 정말 경계하거든요. 아이들의 삶에서 0.1%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모든 획일화된, 저희는 아이들을, 저걸 안 합니다. 과외나 뭐 저기 사교육을 아직은 보내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. 애들이 아직 원하지 않아서. 근데 저한테 막 우리 가족한테 막 와서 얘기를 해요. 뭐 뒤에 나올 거니까 제가 그건 다시 또 얘기할게요. 그러니까 이 사회의 아이들에게 어차피 되지도 못할 환상 같은 0.1%를 강요하다 보니, 그리고 협박하고 막 공포를 유발하다 보니 부모는 되게 불안하고 아이들은 되게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. 저희 부부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, 예, 욕기님, 한국은 교육이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. 애들 생각 안 하고 너무 공부만 시키는 것 같은 느낌?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솔직히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. 판사가 전국에서 뭐 판사, 검사, 변호사가 막 많이 된다고 해도 전국에 그 많은 대학교에 한 명이 저희가 학교에서 한 명이 될수 있을까요? 물론 삶의 질은 달라져 보일 수 있겠지만, 그런 삶이 다를 수 있겠지만, 근데 아이들이라는 건 어떤 애는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이 있고요. 어떤 데는 말하는 걸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요. 어떤 데는 생각을 정말 충실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. 어떤 애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요. 어떤 애는 노래를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. 근데 공포가 막 밀려와요, 막. 그러니까 저한테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거든요, 막. 애 교육시키라고. 저희 부부는 원칙이 딱 하나입니다. 아이들이 원한다면 저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사교육이나 학교 같은 보조 교육을 시킬 거고요. 아이들이 아직은이라고 한다면 절대 먼저 애들한테 얘기하지 않는다예요. 부모가 아이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0.1%를 향해 달려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쟁 우위보단 욕기님, 공부시키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랑 배려하는 법부터 시켜야 돼. 그렇죠. 근데 조금 뭐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편하잖아요. 일하기도 편하고. 근데
저희는 아이들이 원하는 자신의 0.1%의 학습을 하기를 원하거든요. 그게 그걸 위한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저희는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직은. 근데 이 사회에서는 저희 같은 부모는 바보죠. 근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바보가 되어 있는 거라서 아직은 괜찮습니다. 뭐 힘들 때도 있어요. 제가 이